제가 금방 다시 갔다 올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회사장님 지금 황경일이랑 같이 있으세요? 오현우 씨, 이따 다시 빨리 나오세요, 빨리요. 그 황경일이 방금 별 남친 거 아니에요? 황경일이 SNS 다 떠봤는데 완전 미친놈이라고요! 아무튼 경찰 니들은 피곤해요. 응? 왜 자꾸 우리를 잡으려고 그래? 결국 잡지도 못하면서. 근데 누님, 그 피부가 참 하얘지네요. 기억나죠? 내 목소리. 그러게, 왜 까불어? 민재 새끼 타살이라니? 갑자기 뭔 소리야? 이거 번개탄 핀 거 안 보여? 올해 개장된 감 많이 떨어졌네 진짜로. 얘 봐봐요, 지금 몸이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있잖아. 이거 언놈이 질식사 시키고 난 다음에 여기다 옮겨 놓은 거라고. 그러고 손을 딱 빼니까 어떻게 되겠어? 몸이 반대로 기울은 거 아니에요. 너 그럼 피해자가 괴로워서 뒤척인 거라고 하면 어떡할 거야?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야, 이거? 봉개탄. 이거는 활활 타올라와서 이렇게 꺼졌는데 여기 차 그름이라든지 저 새끼 코 안에 그름이 없어. 분명히 다른 데서 살해당하고 난 다음에 여기로 옮겨지고 확실하다니까. 모든 정황이 그걸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깜짝만. 워워워. 우리 누님 겁나 빡쳤구나. 두 번 말 안 해. 움직이지 마. 오현우 대원. 부팀장님한테 알려. 박은별 납치 용의자 민지석 아니고 황경일이라고. 그리고 이놈 은영범. 센터장님? 센터. 무슨 일이야? 그 센터장님이. 황경일이가 박은별 납치 사건의 진짜 용의자란 말만 남기고 연락이 끊겼습니다. 빨리 센터장님 핸드폰 위치 추적해봐. 여기는 센터 성운경찰청 기동대. 지금 즉시 성운경찰청 주변 도로와 주차장을 수색하라. 강본중 112 신고 센터장 신변에 위협이 발생했다. 다시 한번 말한다. GPS도 안 잡히는데요? 어? 얼른 신고사건 접수시키고 코드 제로 넣어. 센터장님 핸드폰 계속 위치 추적하고. 네. 코드 제로 사건 발생. 코드 제로 사건 발생. 오늘 오후 2시 23분경 성운경찰청 근처골목 본청 111센터장 강건주 경감 수사 중에 연락투자 납치 가능성 높습니다. 용의자는 박은별 남자친구인 황경일로 특정합니다. 야 센터 너 뭔 소리야? 황경일이 용의자라니. 야 채널 3부 오픈시켜. 황경일이 헌팅맨 사이트 운영자란 말이야? 예. 센터장님이 황경일이 만나러 가기 전에 뭔가 좀 이상하다고 캐보라고 하셔서 그놈 SNS 싹 다 뒤져봤는데 그 영화 포레스트 검프 대사가 보이더라고요. 이걸 제가 어디서 봤지 했는데 그게 왜 말을 안 해 이 새끼야. 그 어디서 봤는데. 사실 그 얼마 전 난리 났던 그 케이아 강간 동영상 뜬 거 있잖아요. 그거 헌팅맨 사이트에서 다운받아봤거든요. 그게 대한민국 경찰로서 확인차. 여튼 그 영상 끝에 카메라 든 놈이 하던 말이랑 기가 막히게 똑같은 거예요. 지금 바로 보내드릴 테니까 봐보세요. 이봐 센터. 아니 영화 대사 갖다 썼다고 의심하면은 세상에 범죄자인 사람이 어딨어. 저도 처음엔 그런 줄 알았죠. 근데 그 설마하고 또 파봤는데 8월 26일 금요일, 9월 23일 금요일 레이프 비디오 생중계 될 때마다 황경일이 개인 SNS에도 그 영화 속 같은 대사들이 올라왔더라고요. 황경일이가 박은별한테 레이프 동영상 찍으려고 접근한 거 이거 100%입니다. 이 자식들은 이딴 쓰레기 영상 올리고 회원들이 내는 총으로 돈 벌어먹는 완전 미친 놈들입니다. 지금
황경일이 집에 간 애들한테 연락 왔는데 민지석이가 황경일이 정치 알고 협박한 흔적이 있답니다. 그 황경일이 그래가지고 민지석이 살해한 것 같다는데요. 아 그러고 그 분석팀에서 전체 공조 왔는데 그 황경일이 탄 차량 번호 서울 08-5412 그 대포 차랍니다. 그 5분 전에 은강강에서 빠져가지고 외곽도로 타는 거 CCTV 찍히고요. 뭐야 이 새끼 이거. 어? 야 일단 차량 수배 때리고 외곽 유금 정산소 애들 깔어. 외곽도로 빠질 구멍 없지. 여기는 형 하나 형 하나. 박은별 및 강건주 센터장 납치 사건 유력 용의자 황경일 외 30대 건장한 체격의 남자 차량 서울 08-5412 현재 은강 외곽도로 도중 중 근처 지구대로 요금 정산소 맞고 검문 바란다. 야야야 너 왜 여기 엉덩이 붙이고 앉아있어? 아 무슨 지금 나와버릴 싸움할 때요 지금 빨리 출발해 이 새끼야. 그러니까 내리라고. 또 몸 분당질 해가지고 다들 말며 꽃받들려고 그래. 잠깐만 좀 그러네. 아니 내려 형님 좀. 아나 진짜 무티나님 저 신이 모여놓은 생각입니다. 이따 좀 드릴 말씀이 있는데 연락 좀 주십시오. 야 지금 말해. 제가 황경일이 가고 좀 파보다 뭘 건져가지고요. 무슨 이유인지 황경일이가 중학교 2학년 때 그 집에다 불을 질렀더라고요. 진술서에는 그 모친에 대한 불만과 분노가 방으로 나타난 것 같다고 나와있던데 그 촉발인 데다가 모친 학대가 인정되어서 시설에 들어갔더라고요. 그 이후로는 평범하게 지냈다고 나와있던데 그 18세 때 자신한테 그렇게 잘해주던 황유미라는 모사 딸이 샤워하는 모습을 몰카로 찍어서 퍼뜨렸던 기록이 있더라고요. 뭐 아무튼 그 어릴 때부터 그 여자들에 대한 분노로 똘똘 뭉친 사이코 같은 놈이더라고요. 그 저희 센터장님 괜찮으시겠죠? 찾고 있으니까 일단 대기하고 있어.